1990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용접유학원. 아, 자괴감. 영국유학닷컴입니다. 영어당한 장사입니다. 저 지금 브리스톨에 있고 우리 브리스톨 스위드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지훈 학생하고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솔직하게 말해야 돼. 네네. 아우 목이 메이네. 다 좋다고 말하고 뻥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말 네네. 솔직하게 여기 생활 뭐 학업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네. 브리스톨 IFP 파운데이션 스위드에 진학하고 싶은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기는 왜 스위드에 왔어? 그러니까 왜 스위드 파운데이션을 했어? 저는 일단 한국에서 대학교를 이미 한번 졸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제 적성에 맞는 전문직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나라로 갈 수 있는지 찾다가 그 중에서 이제 좀 제 마음에 드는 나라도 찾았고 그다음에 제가 문과예요. 제가 뼛속까지 문과. 그냥 문과 아니고 뼛속까지 문과예요. 자기 대학교에서 전공이 뭐였죠? 저는 이제 포르투갈어과. 포르투갈 말로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시죠. 뭐 노이치 제시. 완전 뼛속까지 문과인데 지금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생물화학이잖아요. 네. 할 만해? 일단은 진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빨라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교수님들이 이미 너희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 배웠던 과목이기 때문에 물론 예비과정 같은 걸 했지만 그래도 조금 벅찬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도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진도가 빠르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오히려 화학은 조금 더 어려운 편이고 생물이 조금 더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이과생이었다면 지금 자기가 하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옆에서 물어봤거든요. 왜냐면은 예, 제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문과생이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때? 넌 괜찮아? 너는 뭐 어렵지 않아? 너 다 이해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특히 한국인 친구들은 영어로 다시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자기는 뼛속까지 문과생 하지만 사실 영어 실력이 되게 좋잖아. 영어 능력이 좋으니까 네, 자기 IELTS 몇 점이지? 한 8.0인가 8.5였던 것 같아요. 오버로. 그러면은 생물화학이 자기가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어를 잘하니까 그런 걸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일단은 수업을 알아듣는 거에서는 거의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자기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랑 같이 공부하고 왔잖아. 네네. 프리파운데이션. 네네. 그거 했던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진짜? 네. 저는 이제 한국어로도 배웠었는데 그때도 막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영어로 이걸 다시 배우니까 여기 와서는 확실히 그게 덜 낯설다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점이 있어요. 사실 내가 되게 고민이 많거든. 왜냐면 풀파운데이션이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네.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해. 왜냐면 사실 그 돈도 많이 들고 우리가 네. 기획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근데 자기는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네? 그렇죠. 이게 혼자 공부하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강제성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진도를 맞춰가야겠다 예비과정 얘기하는 건데 진도를 맞춰가야겠다 하는 그 정도의 강제성만 있어도 좀 혼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충분히 그 영어랑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파운데이션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랑 할만하다 하는 과목이 있어? 지금 영어, 저는 스위드 진학 계정이니까 영어 두 개, 화학 하나, 생물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화학이 제일 어렵고요. 제가 생소한 영어도 가장 많고 가장 쉬운 거는 할만하다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무래도 영어가 굉장히 그 디렉션이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그래서 그 스텝 바이 스텝을 굉장히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준다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가면은 거의 큰 문제 없이 과제 같은 거 피드백을 받을 때도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이 어떻게 돼? 얼마나 공부해? 수업 시간이 어떻게 돼? 일주일 기준으로 약
2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만 보면 사실은 고3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적네? 훨씬 적어요. 훨씬 적은데 그 20시간은 그 말 그대로 세미나, 그러니까 강의식 그 수업의 시간인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레버러토리 그 실험실 세션이 있잖아요. 그게 일주일에 그 한 3시간 내지는 6시간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이라고 그 대학원 조교님들이 해주는 그런 Q&A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포함을 하면은 20시간보다는 조금 많지만, 고등학교에 비하면 사실 고등학교도 뭐 야자도 뭐 당연히 자습시간이긴 하지만, 여기도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뭐 관건이겠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관리해? 저는 웬만하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집에 가면은 옆에 침대가 있으니까 퍼져. 공부를 하다가도 마음을 먹었다가도 조금 쉬어야지 하면은 뭐 도서관에서는 그냥 앉아서 쉬거나 밖에 바람을 쐬거나 하는데, 집에서는 누울 수 있으니까 눕다 보면 유튜브 보게 되고 그러면 자게 되고 이러니까 최대한 밖에서 뭐 도서관이나 스터디 스페이스나 거기에 최대한 머물려고 하는 편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쉴 때는 어떻게 쉬어? 네? 쉴 때는 어떻게 쉬어? 뭐해? 뭐하고 놀아? 아, 쉴 때는 저는 뭐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해서 유튜브 막 예능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최대한 그런 거를 이제 음악도 안 듣고 영상도 안 보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극이 최대한 없게. 왜냐면은 하루에 그 인풋의 한정이라 해야 되나? 활동량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공간을 자꾸 유튜브나 뭐 음악으로나 이렇게 자꾸 채우면은 공부에 좀 지장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냥 제 기숙사가 옆에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가끔 강아지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원 바로 앞에 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을 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런 거 구경하고 그런 걸 하면 약간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힐링을 좀 하고, 그다음에 가사가 없는 그런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사실 뭐 유튜브가 워낙 재밌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있죠. 자, 그러면 사는 얘기하면 돼. 너도 궁금하면 물어봐. 브리스톨이 영국에서 어느 정도 비싼 도시인가, 실감이 되는지. 생활 같은 거? 빨리 자는데. 아, 집값은 비싼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부정을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외식도 당연히 비싸고요. 근데 뭐 집에서만 해먹는다. 자기가 직접 장 봐서 만들어 먹는다. 네, 그러면? 장을 보고 만들어 먹고, 아니면 그 특정 슈퍼마켓에서 메인 하나, 스낵 하나, 드링크 하나 이렇게 하는 밀디를 사 먹는다. 저는 그걸 자주 먹거든요. 영국에 오면은 유학생 생활할 때 밥 먹는 거 되게 귀찮지만 꼭 먹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희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영국 애들도 지금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트에서 파는 밀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부담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도 한 끼 먹으려면은 한 10,000원, 12,000원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도 충분히 아끼려면 아낄 수는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느낌. 기본적으로 사 먹으면.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유학원이 진짜 많아. 근데 네. 자기는 왜 영국 학당을 통해서 왔어? 일단은 제가 스위덴을 가고 싶었는데, 제 배경이 A 레벨을 치거나 아니면 이과적인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만 그 입학을 하는 거를 제 목표로 했었어요. 그런데 전례를 찾아보니까 영국 유학닷컴에 네, 스텔라 학생이 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도 당연히 제 돈, 온전히 제 돈으로 한 거 아니니까 어떻게든 그런 확실히 전례가 있는 곳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그런 쪽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찾고 싶잖아요, 학생으로서. 그러면은 당연히 가 있는 학생,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유학원을 찾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유학원 유학자금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잘 찾아왔어. 네. 잘했어. 1점이 제일 낮고 10점이 제일 높은 거야. 네. 브리스톨 파운데이션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만점에 8점. 8점? 8점. 좋은 점 당연히 많아요. 근데 아쉬운 점을 저희가 또 그렇지,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이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것이 있어서 2점을 깎았어. 그 네, 아쉬운 게 뭐야? 첫 번째,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학구열이 뛰어나진 않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당연히 떠드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학생들을 좀 한국인 입장으로서, 한국인 제 입장으로서 그런 확실히 좀 잡고, 그러니까 얘들을 지도 편달을 하고, 네, 시끄러우면 조용히 시키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걸 원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인권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거라서 그런지, 선생님은 수업을 할 테니 들을 사람은 들어라 라는 기조가 좀 이제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두 개니까 1점씩 깎여서 8점이네. 오케이. 그럼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저는 뭐 10점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시 브리스톨 10점 만점이 몇 점? 도시 브리스톨은 7점? 7점? 네. 자, 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대중교통이 좀 부실하다. 버스가, 저 오늘 아침에도 겪었는데 제가 약간 이제 아슬아슬하게 수업에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보통 걷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사라졌어요. 그 시간표에서 이제 버스가 이제 one minute 그 다음에 due 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온다. 근데 이게 없어졌어. 2분 지나서니까 없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영국인 할머니도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서 맞다 헤어 나왔어요.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 불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치, 브리스톨은 좀. 네, 언덕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뭐 운동되고 좋지. 하는데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비가 온다 이러면은 조금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하지. 분명히 불편해요. 그런 점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다.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국 유학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추천한다. 오케이, 좋아서. 자, 영국 유학 딱 그럼 추천한다 안 한다? 내 눈을 보고 말해. 추천한다. 어, 고마워. 특히 스위덴 갈 거면은 고마워. 추천한다. 이제 저희 IFP도 이번 연도에 유입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한국인 선배라 해야 되나? 그 그럼. 층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자네들이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더 저희 다음으로 오는 학생들은 더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겠죠. 자기가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 고3 한 번 더 할래? 파운데이션 할래? 파운데이션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학을 온다는 미래 유학생, 학생한테 조언, 이거를 준비하고 조언.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영어가 무조건 우선이다. 그치. 영어가 안 되면 과제 가이드라인도 해석을 못하고,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면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원래 예정에 없었던 OT가 생겼다, 이걸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 두 번째는 독립심을 가져라. 제 주변에도 보면 굉장히 어려요. 그래서 조금 삐걱대는 게 보이거든요. 혼자 그 뭐랄까 자립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설거지부터, 뭐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이런 것부터 어떻게 혼자 공부를 하는 것까지. 네. 오픈 마인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부모님께 한마디.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유명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고 제가 꼭 훌륭한 수의사 돼서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